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하물차가 한대 빠져 있죠? 지금 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왼쪽 뒷바퀴 쪽이 완전히 저곳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을 약세 팔레트 정도 싣고 있는데 그 무게도 무시 못하죠? 보도블록 세 팔레트. 일단 저 화물차를 꺼내야지만 제가 저 보도블록을 또 내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가봤는데 그냥 잡아 당겨서는 저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왼쪽이 아주 푹 빠져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저게 또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주 대형 사고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거 일단 왼쪽을 조금 들면서 땡겨내야 될것 같은데, 뭐 적당히 지게발을 넣을 만한 곳이 없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화물차 뒤쪽을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밀거나 또는 번쩍 들고선 뒤로 후진을 해서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무작정 잡아 당겨서는 저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슬링바는 또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슬링바도 굉장히 가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발을 한번 집어넣고 발을 넣는 데까지 넣고 발을 그곳에 쇠사슬을 매서 한번 들면서 당기는 게 옳은 일 같아요. 맞는 것 같아갖고 일단 지게발을 넣고 자, 한번 쇠사슬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보는 거예요. 가장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해보고, 안 되면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지금 보도블록도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죠? 2톤은 안 나가더라도 두 개, 지금 정확히는 두 개하고 또 반빠르트기 때문에 저 보도블록 무게만 해도 굉장하죠. 일단 쇠사슬을 걸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었을 때 저게 똑바로 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여기 자동차가 덜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이길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런 작업이나마 할수 있는데 만약 복잡한 도로 같았으면은 아주 그냥 멘붕이 탈출했을 겁니다. 자, 들어보는데, 자, 이게 오히려 지금 드니까 절로 더 넘어갈 것 같아요. 안될것 같습니다. 절로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서 이렇게는 안 되고. 지금 이제 현재 빠진 상황과 짐이 어떻게 힘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 다 살핀 후에 또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뒤에 적재함을 통째로 감은 다음에 들어서 오른쪽 길로 올려놓는 방법도 있거든요. 지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군난 작업이죠. 이런 작업할 때는 정말 꼭그 차주분에게 고지를 해야 될게 있죠. 이 작업하다 보면은 이 정확하게 묶을 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견인고리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잘못해서 그 우리 쇠사슬을 묶고 당기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견인고리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차량에 파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미리 다 인지를 해줘야 돼요. 지게차로 이런 화물차를 고난을 하다 보면은
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들면 어디가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지게차로서는 뭐그 책임을 져줄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제 크레인이나 이런 전문 군함 차량을 부르게 되면은 뭐 7만 원이 아니죠. 지게차니까 그냥 7만 원 요금에 해결이 됐는데 이게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군함 작업이에요. 그냥 견인하고 군함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다릅니다. 현재 군안이죠. 이건 군안 작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은 그 크레인 같은 차량이 동원돼서 들어서 하는 거랑 또 가격이 틀립니다. 이 지게차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자, 일단 또 다른 방법을 해서 그냥 땡겨보는 거죠. 차체 바디에 그 샤시 부분에 묶어갖고 당겨보는데 뭐 꼼짝도 하지 않죠?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왼쪽 뒷바퀴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빠져서 뒤쪽 부분이 완전히 그 땅에 다 있는 상태예요. 꼼짝도 할수 없습니다. 이 방법 안 돼요. 역시나 하여튼 이 방법도 써봤는데 이 방법도 안 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최선의 방법은 제가 있는 쪽에서 들고 화물차를 앞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저 차주분 계신 쪽, 제그 뒤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무슨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이정표 같은 게 있어서 지게차가 똑바로 설수 있는 또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 또 인도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도 위로 올라가야지만 저 화물차를 제대로 들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또 많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뒤쪽을 들어주지 않고서는 이 화물차를 빼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뒤쪽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와 그 이정표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도는 또 턱이 있죠. 턱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는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턱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자, 이걸 전체를 뒤쪽 전체를 이렇게 슬링바로 묶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완전히 왼쪽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아마 좌회전을 하면서 좀 넓게 돌았어야 되는데 그 왼쪽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이 아주 푹 빠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저 정도 멈춘 게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자, 정확히 저 화물차와 수직으로 서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들고 앞으로 들고 나갈 거리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고 제가 또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또 무게가 그 보도블록 무게까지 하면은 이게 안 들릴 수도 있겠죠? 지게발 끝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태긴 한데 일단 뭐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잘 들려야 될 텐데 이 전체 중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들때 제가 너무 뒤쪽으로 와서 땡기면서 들면 저게 오히려 딸려 나오겠죠? 좀 앞으로 가면서 들어야 되죠. 자, 들립니다. 들려. 이때 이제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줄이 끊어질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자, 들리니까 또잘 들리죠? 자, 지금 저기 보면은 뒷바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으면은 이제 화물차가 후진을 할 거예요. 들면서 지금 오른쪽 바퀴는 저 뭐야, 도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도로 위에 저 뒷바퀴가 걸쳐지면 되죠. 조금 도와야 되죠. 들고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들고 조금씩 저도 이동을 해주면 되죠. 근데 뒤쪽에 제가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스톱 브레이크 잡으세요. 일단 올려놓고 저는 다시 발을 빼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사히 나왔죠. 무사히 나왔습니다. 뒤쪽에 지금 공간이 완전히 없어요. 제 바로 뒤에가 바로 지금 이 모니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뒤에 지금 밑에 두 번째 오른쪽 두 번째 모니터에 보면 뭐 왼쪽으로 이렇게 휜 게 하나 보이죠? 저게 바로 그 뒤에 있는 이정표 기둥입니다. 거의 다 닿아 있죠? 조금만 더 이동했으면은 닿을 정도입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발을 빼고 이제 중요한 게 저 보도블록 수습을 해야 되죠.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는 수습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저 보도블록을 다 일명 까대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군안하고 뭐 이 또 가서 저거 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두 타임 거의 초과가 될 뻔했죠. 세 타임이 될 뻔했어요. 조금 10분만 더 지났으면 세 타임인데 이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시죠. 이거 두 팔레트 반 내리면서 두 타임 요금을 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억울해서 결국에는 이제 화물차 이 군환한 것은 화물차 쪽에서 보내주셨고 저거 내린 것은 이제 이 사용자분께서 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사고 없이 그나마 더 큰 사고 없이 해결이 된 거죠.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